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이, 여기 초록이 보이실 거예요. 이 초록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던 아이예요. 홍콩 야자라고 보통 부르죠. 셰프렐라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아이는 반음지에서 아주 잘 자라고 아주 개업집이나 이런 화분 선물할 때 아주 큰 화분에 심어가지고 많이 선물을 하고 하죠. 그만큼 무난하다는 뜻이죠. 이게 행운목이나 그런 나무들 많이 하잖아요. 개업집에 들어가는 애들은 보통 이제 관리가 쉽고 어렵지 않은 나무들을 많이 보내죠. 사무실에는 누가 특별히 뭐잘 관리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 안 그래도 그 저희 식당에서 마구 크는 아이들 제가 겨울에 좀 관리해 주면서 식당에는 특별히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봐주기도 하고 깍지 낀거 퐁퐁물 희석해서 좀 관리도 해주고 하면서 그때 한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작년에 제가 뚝뚝 가지 꺾은 게 이제 식탁 위에 이런 유리컵에다가 갖다 꽂아놨었어요. 계속 꽂아두기만 하고 뿌리가 이만큼 나왔는데도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랬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 봄이 깊어지기 전에 분갈이 해줘야지 얘들이 분에 심어주면 더 건강하고 또 수영도 잡아가면서 키우려고 제가 집에 하나쯤 요런 푸르미들 키워도 괜찮지 싶어요. 제가 아무리 다육이를 좋아한다 한들. 그래서 요렇게 얘들은 키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에 막 순을 막 쳐버리고 제가 잘라버리고 그중에 두 가지를 좀 자그마한 두 가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꽂이를 해놨던 거예요. 얘들은 키가 너무 크면 또 가정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적당히 크면 여기 생장점을 저는 벌써 잘라버렸어요. 여기에 잘라버리고 좀 풍성하게 작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분갈이 해줘 볼게요. 너무 오래 분갈이 안 해줘서 좀 미안한 홍콩 야자예요. 얘들은 요즘은 뭐 물꽂이 하면은 아주 무난하게 잘 되죠. 저는 한겨울에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해가지고 뿌리는 벌써 났었어요. 2월에. 근데 제가 저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태까지 밀어놨었던 아이 이제 분갈이 해줄게요. 흙은 제뭐 일반적인 제가 분갈이 흙, 뭐 마사 섞고 막 산흙 섞은 그흙 만들어 놨는 그 흙에다가 두 개를 같이 그냥 심어줄게요. 밑에 배수층 조금 두껍게 깔았어요. 분이 조금 길어가지고 이것도 당근 마켓에서 무더기로 샀던 것 중에 이분 똑같은 분이 두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얘가 까탈스럽지는 않은 아이라 뭐 햇빛을 많이 요구하는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키우기 쉬워요. 실내에서 보통들 많이들 키우잖아요, 이 아이를. 뭐 깍지벌레나 뭐 이런 벌레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관리를 안 하고 팽개 쳐주면 깍지 생기죠. 살짝이 뭐 진디나 응애나 뭐 깍지벌레 온다 싶으면 저는 퐁퐁 물 조금 희석해 가지고 뿌려주면 정말 효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퐁퐁 희석한 물 제가 깍지가 엄청 심해서 못 자라던 아이를 제가 퐁퐁 희석한 물몇번 뿌려줘서 회생하고 있는 아이 다육이 보여드릴게요. 요거 끝내놓고 요거 분이 세트라 뭔가 초록이 세트로 심으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심어서 또 예쁘면
딸 집에 갖다 줄까 싶기도 한데, 딸이 아직 애기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런, 화분 관리가 안 돼. 몇개 갖다 놨던 것도 제가 안 가면 관리가 어렵죠. 그래서, 아직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제 아마. 다들 그래요. 나이 들면서 꽃도 이쁘다, 이쁘다. 이제 젊을 때는 본인들이 이쁘기 때문에 다른 이쁜 것들을 잘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었다는 거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젊을 때는 본인들이 이뻐서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이뻐서 뭐 풀떼기 왜 키우냐고 그런 얘기 하고 그러죠.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조금 지지대를 하나 해줄게요. 서랍만 열면 나오는 지지대예요. 어묵꽂이 긴 지지대.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궈서 물을 좀 이때까지 수경으로 자라던 아이라 좀 뿌리에 흙이 잘 붙도록 물에 좀 담궈 볼게요. 이렇게 또 복잡한 베란다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실내로 가도 괜찮은 아이니까 뭐 무난하니 잘클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비아나 로즈예요. 완전 깍지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인데, 퐁퐁 희석 한두 방울, 예, 500ml에 한두 방울이에요. 희석 한물 뿌려주고 한 서너 번 뿌려줬어요. 제가 며칠 간격으로. 그랬더니 지금 보이죠? 자구내는 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았어요, 지금. 나 살아 있어요. 보여주고 있답니다. 오늘도 구루미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